자료 검토했는데요. 솔직히 말하면 불리합니다. 예. 성폭력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고 유일한 목격자가 송지현 씨인데 저쪽에선 아마 송지현 씨 과거 병력을 문제 삼을 거예요. 하지만 그건 그 현장을 목격한 충격 때문에... 네, 알아요.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끝까지 갈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.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이 문제를 공론하는 건데요.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론 제보예요. 기사화하는 거 괜찮겠냐? 이런 사건 기사화되면 어떨지 알잖아. 알지. 똥물을 뒤집어 쓰겠지.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. 너한테도 튈지 몰라. 솔직히 말하면 겁나 죽겄다. 아까는 자신 있다며. 그럼 변호사 앞에서 자신 없다 그러냐? 그 신발, 예쁜 구두. 그날 처음 신은 거였어. 그리고 다신 안 신었어. 겁나서. 어쩌면 그날 그 일을 당한 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을 수가 없었어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